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AI 스피커 콘덴서 작업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AR2A 내부 콘덴서 교체하기 자, 2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부 콘덴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2단계는 교체할 그 오일 콘덴서를 준비하기인데요. 6 마이크로 패럿 오일 콘덴서입니다. 이놈은 중음과 저음 분리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담당하고요. 마이카 몰드라는 오일 콘덴서 두 개를 준비했고요. 4 마이크로 패럿은 중음과 고음을 분리하는 컷오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콘덴서가 되고요. 에어로복스 콘덴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은색의 마이카 몰드 6 마이크로 패럿 좀 크죠? 그리고 에어로복스 4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극성은 오일 콘덴서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왼쪽을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플러스로 하고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뭐 이렇게 일단 정하시면 됩니다. 정해서 선재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을 하는 단계인데요. 자, 3단계 오일 콘덴서를 납땜하여 연결하기 했습니다. 미리 그 선재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색상별로 확인하여 이제 어테뉴에이터와 납땜을 하는데, 통 안에, 구석 쪽에 이렇게 콘덴서를 배치를 해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면 접착되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딱 고정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퍼 안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페이퍼 콘덴서는 그대로 그냥 선재에다가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서 그대로 보관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일 콘덴서들은 이제 어테뉴에이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퍼 콘덴서에 이제 검정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이세 가지 색깔이 어테뉴에이터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 그 색깔별로 잘 따라서 그대로 그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콘덴서 플러스를 이제 각각 어테뉴에이터 플러스 쪽에다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쪽은 커먼에다가 연결해서 납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땜을 다한 다음에는 이제 유리솜을 그대로 이통 안에다가 잘 넣고요. 그 다음에 우퍼 프레임을 여기 이제 실런트를 발라서 잘 발라서 우퍼를 안착하고 그다음에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퍼를 안착할 때는 우퍼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잘그 다치지 않게 잘 안착을 하시고요. 안착한 후에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고 뒷면에 이제 어테뉴에이터 작동하는 부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콘덴서를 기존에 이제 왁스 콘덴서가 용량이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까지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일 콘덴서들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인하시고 용량을 측정하셔가지고 4 마이크로 패럿, 6 마이크로 패럿 오일 콘덴서를 구해서 교체 작업을 하시면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중음, 고음, 그리고 저음까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AR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오일 콘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